저는 원래 중요한 일이 아니면 통화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친정 가도 늘 문자나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도 적다고 하시고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연락 강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서로 각자 집 잘 챙기자 하고 손 뗐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아, 요거 일단 대한민국의 뭐 영원한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죠. 몇 회 정도 전화드리는 게 과연 좋을까? 일단 사연의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오, 바로 앞에 네.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연락 요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는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항상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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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이제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3일에 한 번씩도 해보고 어.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적다고 그것도 적다고 하신 거예요? 네, 항상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어느 만큼 하시길 원하는 것 같으세요? 약간 무전기처럼 하시기를 잠들기 전에 잘 자. 2, 3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아, 모르겠다. 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서로 그냥 각자 집이나 잘 챙기자라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예 끊으신 거예요? 네, 지금 한 거의 세 달 정도 가까이 끊었어요. 그럼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됐는데 시부모님께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약간 서운해 하셨는지 알았다 하고 통화를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제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몇 시까지 먹으러 갈 거니 주문해놔라. 시부모님이 이제 아가씨랑 같이 살고 계세요. 네, 심지어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톡방에 아가씨도 있네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토스를 했죠.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커졌네. 이 커졌어. 일 났네. 리시브를 다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토스 오케이 아 그럼 어머니가 엄청 화나시겠네 그걸 네. 가정이 어떻게 되던 네 그래서 가족 단톡방이 현재는 폐기됐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을 헐거나 정말 미워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결혼 초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불교를 엄청 믿으시고 저희 집은 설마? 네 기독교예요. 그리고 남편은 경상도고 저희 집은 전라도예요. 맞다 이거 뭐 왔다 이거 야 완전 반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부적을 하셔야 된대요 집에 저는 신혼집이고 하다 보니까 절대 원치 않았고 그때 이제 또 싸움이 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하겠다고 할 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안 하겠다고 할 때 우리 며느님의 말투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부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이제 저희는 각자 종교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저도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싫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몰래 이제 숨겨놓겠다. 몰래 장롱이나 이런데. 네,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혹시 아내분께서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했었어요. 아, 그 부분 남편분도 반대를 하셨었구나. 네. 부적도. 아, 부적은 반대다. 네. 아내분이랑 살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막 지갑에 부적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하는 거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해맑게 계시는 게 약간 눈치 없으시죠, 평소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살 때는 부적, 너 그 엄마가 살 때 그 부적 반스 안에 넣고 다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년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애다 아들을 이렇게 패려놨네?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 이거 별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이제 막 이게 이거 생겼거든요. 그래서 긴팔 입은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옷이 오른 거예요. 네, 옷. 이제 어떤 선생님께 옷을 배우고 있는데 옷칠. 아, 나무.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뜨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 이제 나 나갈게. 뭐?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더 못해. 알아서 해봐. 와,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해봐. 네가 주댕이만 잘 깠지 이런 거 못한다고. 말로 하는 거 쉽지? 어려워 이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떨려요, 주눅 들고 떨려요. 막 위축되고. 더 주눅 들고 더 긴장하고. 아우, 근데 이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내가 기술 알려줄게. 자, 이제는 내가 나갈게.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안 돼. 와, 너무 감동이잖아요.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면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은 73인데 저 아무 일 없는데도 전화해요,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특이한 일이 아니야. 어디야, 우리 김선생? 그러면 아, 오늘 저기 TVN 녹화입니다. 10시간 정말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정말 여기 땡땡이 가고 작업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웃고 좋을 거야. 그런 부모이고 그런 어른이면 몇 번 전화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몇 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관계라는 거죠. 아니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고 내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화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래요. 특별히 반복된 행동. 그것이 진짜 영혼의 언어이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몇 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좀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난 습관이 안 됐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쨌든 이 언어만이 어머니가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뭐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뭐 보낸다든지. 그래서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닌데요. 어머니 생각나서 보내요. 공진단 300알인데요 세다. 그러면 중독인데. 공진단 중독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행위로서의 언어밖에 우리에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머니 정결 뭐 인정해 주셨으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억양, 뉘앙스, 느낌. 뭐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일단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신경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부적 그거 사시느라고 돈 쓰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미 저희의 부적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 종이가 뭘 얼마 뭐 하냐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집안 잘 되라고 한 그 마음 자체가 실존적 부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또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막 그런 글자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혹시 괜찮으면 십자가 뒤에 붙여도 될까요? 성경책에 책갈피로 써도 될까요? 네, 성경책에. 레전드다. 레전드.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로 우리 며느님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분이고 젊다는 건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계속 와이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옆에서 아내분이 그리고 내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힘들긴 한데 지금 현재는 제 옆에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이프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와, 많이 현명하십니다. 네. 아, 우리 아내분 얼굴이 정말 꽃처럼 피면서 와이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 이 새끼. 아.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저희 아빠는 김창옥 선생님과 얼굴이 비슷하다고 항상 오해를 받으세요. 한 번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형제 중에 혹시 유명한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정말 아니, 나도 뭐야 왜 아까 계속 저도 거슬린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상당히 거슬려요. 어유 선생님 옆에서 키도 똑같아. 옆에서. 키도 비슷하시네. 머리 스타일 다 똑같아. 그리고 모질도 비슷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아니 광대랑 광대도 되게 비슷하시고 일단 입술 얇은 느낌도 비슷해. 혹시 올라오신 김에 성대모사라든지 이런 거 아니요. 옥댄스 어때? 옥댄스. 옥댄스요? 아니 정말 평소에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 저희 사촌 언니도 똑같이 그냥 딱 TV에 나오면 너네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네 아빠 나왔다. 근데 당연 제주도에 오실 때도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했는데 너무 비싸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전개인데요? 이거 확인을 못한 이유가 티켓이 너무 비싸서 너무 확인을 못했다. 아니, 기획사가 저 모르게 돈을 더 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한번 아버님이 의료원에 네, 아우려. 그때 거기에 계셨다는 걸 제가 알아요. 병원에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는 걸. 아, 제주도 분이시군요, 말투가. 네. 제주 태생이에요. 오, 지역도.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서 한번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간호사분이 제가 김창옥 선생님인 줄 알고 네. 절 부른 거예요. 아, 그 거기에는 다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아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얼굴 뵀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탁 걸리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저하고 닮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저희 아버지 얼굴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아버님이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전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어떤 대화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 먹먹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그냥 블랙홀처럼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는 좀 저한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깊은 어둠. 근데 이제 그 저희 아버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분이 저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닮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본 거는 불안함이었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계시나 안 계신 거에 대한 것은 불안함과는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없는 그리움, 한없는 허무함, 마치 의자에 앉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이렇게 먹먹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먹먹함과 아니 뭐 언어로 정리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눈물이 안 날 것 같다 나고 날 것 같다 안 나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쯤에 아버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뭐 닮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 상태가 이렇게 엄청 생경한 거죠.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